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 스튜디오의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오디오가. 예. 예. 장경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얼굴도 좋아지셨네요. 아, 아닙니다. 좀 좋은 일 많으십니까, 요즘에? 예. 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조선일보에서 강경파로 찍히셔갖고, 그러니까 얼굴도 좋아지신 것 같네. 예. 아, 이거는 아주 합리파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아, 장경태 의원님 나오시니까 다 그냥, 장경태 혁신경태 의원님, 장경태 파이팅. 장경태 너무 이쁘다. 파이팅 응원합니다. 막 이런 댓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힘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잘생겼다. 꿀 피부네, 꿀 피부. 뭐 어디 마사지 받으세요? 아니요, 전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예. 자, 지금 당에서 정치혁신위원장 맡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고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계획도 좀 먼저 그거부터 설명할까요? 네. 일단 이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요. 네. 여러 가지 정치관계법에 대한 입법사항이나 또 우리 당이 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재살 깎아먹기 식의 네. 당원 당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당원 당규 개정 등을 포함해서 관련된 정치 개혁, 정당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로서 네. 지난 11월 말에 최고위에서 의결을 돼서요. 네. 12월부터 이미 사실 비공개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좀 몇 가지 공개 좀 해주세요. 오늘 네. 어떤 거 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 지금 뭐 모 정당은 이 국민을 0%로 만들고 당원 100%로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계시던데 아, 저희는 네. 국민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당원권 강화 등을 통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 또 여러 가지 이번 선거 제도에 대한 논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당원 당규에 대한 개정 사항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재살 깎아먹기식의 당원 당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잘 정리해서 저희가 개정 작업들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공천에 관한 룰도 좀 만지시겠네요. 네, 저희가 4월 10일 전 1년 전까지 공천 관련된 룰을 저희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뭐 경선 가감산을 포함해서 그런 관련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공천할 때는 좀 힌트를 좀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뭐 그냥 위에서 내리 찍습니까? 아니면은 예, 국민들이라든가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갑니까? 뭐 2월 둘째 주부터 혁신안들이 발표될 텐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또 당원들의 결정권을 더 확대하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저도 이제 어찌되었건 각 혁신위원들께서 또 각 분과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입법사안은 정치개혁 분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 이 당원당규 개정상은 정당혁신 분과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각 분과에서 논의가 된 의제들을 또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논의되고 있다 이 의제 정도만 말씀드리고 네. 결론까지는 네, 한 2월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힌트 좀 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 갖고. 네, 국민들의 참여를 좀 높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예를 들면 네. 지금 뭐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나 뭐 예비 경선, 소위 컷오프 네. 과정에서 좀 지나치게 너무 이 하향식 구조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셔서요. 네. 보다 더 당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비율들도 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뭐 대의원 제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시에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노력이라든지요. 아니면 또 경선 가감산 시에도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과거에 뭐 징계 경력자라든지 해당 행위자들 예. 특히 당의 이 소위 내부 총질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하게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공직선거 후보자를 뽑을 때 공천이죠 결국은 그럼 당원이 몇 퍼센트 뭐 국민이 몇 퍼센트 이렇게 여론조사들이
그전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비율을 뭐 저희가 말씀하세요. 예. 보통은 이제 저희가 국민참여 경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각 이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당원 당규상 공직은 국민에게, 당직은 당원에게라는 일반적 네. 대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공직 선거 시에는 국민을 50% 이상 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뭐 국회의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원 50%, 국민 안심번호 50%를 반영해왔고요. 네네네. 당직 같은 경우는 당원을 50% 이상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직 선거 같은 경우는 뭐 당원을 70%, 국민을 30% 한다든지 아니면 당원을 50% 하고 국민 여론조사 50%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비율을 배정해왔는데요. 아마 비율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수 있으나 아. 여러 가지 평가 과정이나 또 여러 가지 뭐 후보자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좀 보다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제도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리 찍지 말고 무슨 위원회 만들어갖고 그래서 배제시키지 말고 말이죠. 정파별로 네. 나눠갖지 말고 네, 그런 게 맞습니다. 중요하니까.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100%잖아요, 당원. 네, 어떤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비대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룰 같은 경우는 예비 경선에서 이 국민과 당원 비율을 5대 5로 하고요. 네. 이 본 경선에서 당원을 70% 그리고 국민을 30% 해 왔던 룰을 네. 당원 100%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게 유승민 방지 룰이 아니냐라고 예.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지금 나경원 당선 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이 제께에 자기 제께에 자기 발목 잡은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당원 100%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선거 자체가 변수가 너무 적어졌습니다. 어. 사실상 이 당원 100% 선거는 지금도 저희가 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지금 국민의힘도 과거에 20만 당원으로 이 전당대회를 치러 왔었는데 네. 지금 거의 80만 당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상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거의 저희가 예측 가능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저는 나경원 후보가 만약 출마하면 네. 결선 투표에서 당선될 확률이 매우 커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측 가능한 선거가 됐습니다. 거기는 변수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나경원이 어떻게든지 나는 반윤이 아니야 그러면서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나경원, 네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처럼 소위 뭐 보수 정당 보수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 거의 나경원 빨갱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나경원이 좌파 포퓰리스트라는 얘기까지 듣다니 네. 저희 민주당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보다 더 좌파 포퓰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신기한 정당이 되고 있어요. 아주 그냥. 그 네. 어제 출연했던 김종대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현재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일본의 막부 시대에 도쿠가 이에야스와 한국판 도쿠가 이에야스다 이렇게 또 비유하더라고.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혁신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젊은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님이 더 활약하시고 정말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치 개혁, 정치 혁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요. 이재명 대표 좀 얘기만 할까요? 오늘 그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라는 사람이 이제 태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죠? 언론에 다 보도됐는데. 네. 그런데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난 몰라. 이재명 당대표 몰라. 전화번호도 몰라. 그런데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했잖아.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검찰의 수사 돌림노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금 대장동에서 백현동에서 예. 뭐 성남FC에서 뭐 선거법 위반으로 갔다가 네. 결국 다시 돌고 돌아서 성남FC까지도 갔었죠. 예. 돌고 돌아서 다시 또 대장동인데요. 네. 또 뭐 쌍방울 관련된 변호사비 네. 대납 의혹으로 지금 김성태 회장을 지목하고 소환하고 네. 있는데 네. 결국 뭐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계속 돌림 노래 부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번에 쌍방울 같은 경우도 변호사비 대납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게 네.
변호사도 다른 분이고요. 그냥 쌍방울 입장에서는 다른 변호사에게 M&A 관련된 이 변호사 자문을 받은 건데, 그래서 그 비용을 입금한 것뿐인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와 엮어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걸 자체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진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리고 어제 이제 소환 조사 출석 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장동 이 관련된 수사로 서울지검에서 이제 요청을 한 건데, 저는 뭐 옳게 왔다. 어찌되건 검찰의 이 칼춤은 뭐이 출석 요구든 기소든 체포동의안이든 뭐든지 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뭐든지 할 거였는데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장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검찰이 지금 이 대장동 특검에 이 지금 동력을 오히려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워낙 지금 중앙지검 3개부, 뭐 서울지검 4개부, 성남지청에 이르기까지 지금 8개부 60여 명의 검사들이 달라붙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너무 충성 경쟁이 과열되고 있거든요. 이 폭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있는 차장 검사들은 초조했을 것 같습니다. 성남지청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소환까지 했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냐라는 위에선의 압박이 엄청 크지 않았을까, 소위 똥줄이 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그러다 장관한테 보니 혼나겠어. 아 그렇죠, 이제 끌려가서 혼나겠고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 뭐라도 해야 됐을 텐데, 지금 예정된 과정 아니었습니까? 지금 대표 취임 이후에 뭐 바로 추석 선물도 주셨고 또 생일 선물도 주셨는데, 당연히 설 선물 올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정된 대단히 감동도 없고 뭐 놀람도 없고 당혹감도 없는 그냥 예정된 검찰의 이런 일방적 추석 요구에 대해서, 저는 뭐 성남시청에도 출석하지 말으셔도 된다, 그냥 서면으로 조사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뭐 성남시청 갔다 오고 나서 더그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뭐 결국 그 과정에서 피의 사실 공표하면서 6시 조사했던 걸 6시 반에 마치 막 급하게 검찰이 무슨 내용을 제출했더니 당황하더라 이런 식으로 흐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정진재 실장과 상의하세요 이 말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저도 저희 보좌관과 상의하세요 하지 일일이 다 응답해서 하지도 않는데, 그걸 뭐 마치 대단한 것인가 이냐. 또 피의 사실 공표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어차피 피의 사실 공표하실 거니까 그냥 서면 조사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저 장경태 최고위원도 보니까 성남지청 출두할 때 당대표 화면에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같이 가셨죠, 그때. 그때 네.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 당대표가 소환되는 게. 당연히 참담했고요. 성남지청에서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검찰이, 저는 성남시청 가는 것도 좀 반대긴 했는데요. 어쨌든 서면 조사도 충분하고 새로운 의혹과 증거가 나온 것도 없는데 굳이 왜 우리가 출석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이 내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추석 민심의 밥상에 이재명 대표의 출석한 사진, 소위 검찰 포토라인에 선 사진을 올리고자 했던 것과 더불어, 이 민주당 당대표를, 원내 일당, 입법부의 일당 대표를 이 성남지청에서 부를 수 있다. 자기들의 권위는 대검과 중앙지검까지 안 가도 된다. 성남지청에서 부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불러놓고 보니, 이재명 대표를 성남지청에서 상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마 본인들도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불러서 좀이 모욕감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막상 부르는 과정에서나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나 보면 뭐 하나도 뭐 나오는 거 없는 맹탕 뻥이오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히려 좀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앙지검에서 요구한 것도 제가 보기엔 크게 뭐 오히려 대장동 특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그 동력이 많이 생겼다고 보고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오히려 지금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검찰은 오히려 저는 김만배 씨를 건들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오면 나올수록 김만배 씨가 슬슬 박영수 특검과 관련된 소스들이 나오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오히려 박영수 특검의 그림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희들 더 건들면
나에겐 윤석열 죽일 카드가 있어라고 했던 김만배 씨의 자신감이 더 돋보이는 수사인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인 것 같습니다. 김만배 누나 집을 저 샀잖아요, 윤석열 씨 부친이. 네, 그걸 제가 연희동인가 뭐. 네, 모 언론에 단독 보도했는데요. 네. 제가 이 윤석열 아니 김만배 씨의 누이가 뭐 개를 키우기 위해서 집을 샀다라고 했는데 네. 그 집을 마침 이 정말 팔리지도 않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이었거든요. 예. 그 집도 매우 비싼 가격으로 샀습니다. 근데 그 개를 키우기로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김만배 씨 누이가 그렇게 자금 사정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입주 계획서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가 모두 네. 입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이 주택 구입 경위를 살펴보면요. 네. 뭐그 해당 부동산은 문을 굳게 걸어 잠궈 놨었고요. 현장에 네. 가서. 그리고 그 옆집에 있었던 부동산에 갔더니 저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자마자 등록매물 없었어요.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말은 3일 만에 갑자기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급매물로 내놨더니 바로 샀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뭐 거의 통전거래 이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도 통전거래 좋아하시는데 네. 따고 치는 구슬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급매물로 안 내놨던 집을 어떻게 3일 만에 비싼 가격에 사는 거며 입주계획서에서도 네. 입주의 목표의 목적의 임대라고 버젓이 써놨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에도 7억을 대출받는다고 써놨는데 실제로 12억 대출을 받았거든요. 네네. 이 구입 목적도 개 키운다고 했는데 결국 임대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자금 조달 계획도 좀 김만배 씨 누이가 그 집을 살 만한 자금 여력이 있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네. 김만배 씨 누이가 주택 거래했던 것도 모두 다 조사했었는데 이 네. 양천구 신월동 집부터 해서 다 거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서대문에 있는 이렇게 이 윤석열 부친의 주택을 이렇게 구매하는 과정을 보면 네. 아무튼 자금 조달 계획도 입주 계획도 또이 소위 통전거래 의혹까지 정말 비리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고위원회라도 당에서 논의할 텐데, 이번에 소환에 응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이재명 대표? 아직 한 번도 지금 최고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못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쯤 저희도 소식을 들었고요. 네. 아마도 내일 오전 최고위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출석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언론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는 당당히 응해라, 뭐, 빨리 풀어야 된다. 그냥 또 공격 들어올 텐데요. 뭐, 무슨, 본인들이 오라고 해서 오고, 뭐, 가는, 저희가 무슨, 오라가라 하시는 상황은 아니라 보고요. 뭐, 최소한 기간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세 달이든, 뭐, 6개월이든, 혹은 뭐, 충분히 관련된, 정말 출석을 요구해서 실질적인 증언을 들어야 될 만큼, 뭐, 그런 근거와 증언이 나온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뭐, 오라가라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네. 그러면 또 이제 그뭐뭐뭐 대장동 또 변호사비 성남 FC 또 백현동 뭐다 모아서 말이죠. 구속영장 칠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체포영장 칠거 아니에요. 중대한 상고다. 또 수사에 소환에 응하지도 않았으니까 도주 우려가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올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에서도 검찰이 지금 무리하게 이 전방위적인 기획수사,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을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의혹이라고 제기하고 있지만 그 의혹들이 실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고 또 혹은 당연히 원내 제1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뭐 상식을 가진 국민이시라면 모두 다 인정하는 걸 거예요. 자기님, 저는 좀 들은 생각이 지금 이제 소환된 지한 얼마 됐, 열흘 됐습니까? 7일 됐습니까? 이재명 뭐한 당대표. 일주일 정도 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소환장을, 아니, 변호사한테 구두로 얘기했다고 돼요. 소환장 발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네. 검찰이 좀 급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뭔가 좀 급해. 검찰이 지금
급한 것뿐만 아니라 이 폭주하고 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충성 경쟁이 과하다 보니까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지금 스스로. 아, 이쪽 저쪽에서 다 수사해갖고 하여튼 간에 성과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뭐라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장동 팀은 보니까 좀 많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김만배 씨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검찰이 회유를 할 텐데 굳이 자기가 투자 열심히 잘해서 여러 가지 기획을 잘해서 700여 원의 자기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개인 네.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인데 검찰이 회유한다고 해서 그 700억을 온전히 아 원래 이재명 거였다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뭐 700억이나 만들어줄 수도 있나요? 그. 그래서 그리고 김만배 씨 입장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한 거를 검찰이 예. 막 압수수색하고 자기를 아무리 괴롭힌다 한들 그게 700억이나 줄 일이면 그리고 실제 이게 이재명 거였다 하면 다 국고로 환수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네.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도 없고 또 본인은 어찌됐건 지금 본인 주장대로라면 네. 윤석열 대통령을 죽일 카드가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 아예 김만배 씨를 아마 못 건드릴 것으로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장동 수사는 지금 거의 제가 보기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 제 느낌은 변호사를 통해서 했던 것도 만약에 본인들이 진짜 자신이 있었으면 실제 출석 요구를 공문으로 형태로 했을 겁니다. 아. 근데 부드러운 거는 아마도 변호사와 뭔가 이 조율을 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출석 한번 해주면 우리도 자기들도 지금 어떻게 그냥 덮을 수 없을 테니까요. 출석 한번 해주면 저희가 자기들이 좀 덮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 이제 본인들의 출구 전략을 좀 모색했을 것 같아요. 장경태 최고위원 분석은 각 지검 지청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성남에서 불렀는데 우리는 못 부르고 이걸 갖고 한동훈 장관한테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뭐 그렇다고 그런 분석이신 것 같네요. 네, 지금 뭐 출석이라도 해주시면 네. 자기들이 대장동 수사 이제 잘 마무리 수순으로 하겠다 이렇게 뭐 얘기하지 않았을까? 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아마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네. 오히려 그런 그 얄팍한 생각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아니 그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좀 빨리 특검해서 낱낱이 그냥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네. 수사부터 해서요 다 밝히고 그 대장동 특검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동 네. 특검을 민주당이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저희는 이미 당론도 채택했고요. 아 예. 해당 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우리 김도우 위원장께서 뭐 대장동 특검 뭐 하시고 싶으시다면서요? 본인이 주운 말 뱉은 말 있으니까 주워 담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면 안 됩니까? 과반도 없는데.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일단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사위 한 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상임위는 이 60일이 경과하면 해당 이 상임위에서 5분의 3이 의결해서 또 안건 조정이 걸더라도 뭐 3대 2대 1로 구성을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데요. 뭐 근데 그 상임위가 5분의 3 이상이 돼야 되고 또 그 상임위에 무소속 또는 제3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네. 어찌됐건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특검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저 마지막으로 장경태 최고위원과 사이가 좀 안 좋은 분이 있죠. 김건희 네. 여사. 김건희 여사에 네. 대해서.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당시에 그, 어딥니까? 그, 빈곤 포르노인가? 그거 얘기하셔갖고. 고발했어요? 그쪽에서요? 네네. 고발을 했고요. 네. 저는 김건희 여사가 빈곤 포르노 화보를 촬영했다고 보는데, 오히려 네. 이런 논쟁이 저는 우리 사회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이제 여러 이 방송에서 네. 공익 광고에서 아동의 가난과 질병을 홍보 수단으로 삼는 이 CF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는데요. 제가 고발장 접수할 때 보고 있다가 네. 바로 정보공개청구에서 고발장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 변호사분들이 보시다니 아 정말 고발장 좀 소위 허접하다. 어떻게 돼 있는데요? 네, 뭐 페이스북에서의 범행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데요. 여기서는 뭐 저는 일단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찌되어 비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셔야죠. 왜 거기 고발인에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대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이번에 또 MBC도 외교부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바이든을 날리면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귀에는 어쨌든 바이든을 놀리지만 그걸 본인이 직접 고소하셔야죠. 하고 싶으시면 정치인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힘써 붙이든 왕자를 썼든 본인이 고소하셨어야 되는데 또 외교부는 시켜가지고 또 고발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계속 자기들이 지금 공권력을 남용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그것도 제가 고발장을 입수하고 가지고 있는데 계속 막 그때 당시에는 고발한다, 또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조만간 피고발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대통령실도 그만한 이 자료들과 증거가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사회적으로 매장될 텐데 왜 그걸 비밀리에 정말 조용히 뭐 소심하게 수사기관에만 넘깁니까? 저는 수사기관에서인데 한 번도 지금 조사 요구가 없습니다. 전 조사하면은 서면 조사가 와도 제가 자발적으로 출석하려고 그래서 하면서 그래요? 이 고발장을 되게 들고 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라고. 자. 고발장도 공개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김건희 특검 TF가 구성됐습니까? 지금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 진행만 좀 간단하게 정리해 여러 주시죠. 지금 이 원내 대책기구로 김건희 특검 TF가 구성이 됐고요. 뭐 송기현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을 등을 비롯한 관련된 이 도이치 주가 조작에 관련된 이 수사와 조사를 가능한 뭐 정무위라든지 법사위라든지 원내 수석까지 이제 포함돼서 이 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에 대한 정교한 저희가 이제 이 특검이 물론 발의가 돼 있지만 뭐 김건희 여사가 워낙 또 계속 지금 범죄 의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좀더 정교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그 김건희 특검 소식 좀 진일보한 소식 좀 많이 전해 주십시오. 다들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경태 의원님 간만에 모셨는데 얼굴도 좋으시고요. 아주 활발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응원을 멋지십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여러 글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댓글 못 읽어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또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